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벤텍에서 IIo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수혁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AMX 전시회에 나온 다양한 부스 중에 저희 프로세스 비주얼라이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프로세스 비주얼라이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용해서 전송하고 화면에 보여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상화한 생산 라인은 SMT, SMD 라인인데요. 지금 SMT, SMD 라인에 보시면 SMT 머신이 있고 SMD 머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비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경광등으로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운영 현황은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전체 공장 도면과 함께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드벤텍의 웹 억세스 스카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화를 한 것이고요. 사진이나 JPG 파일로 올리거나 혹은 데이터를 링크를 걸어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 습도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습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담 모듈이라는 아날로그 디지털 인풋 변환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이 받은 아날로그나 디지털 인풋 신호를 위에 보시는 것처럼 TCP IP로 변환해서 센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취합이 되게 되고요. 그 현황을 레이어별로 전체 플로어 플랜, SMT 공정, 보시는 것처럼 SMT 공정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실제 화면에서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주를 집어넣게 되면 이 발주 넘버가 실제로 서버로 전달이 되어서 클라우드까지 전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HMI 화면 넘어가서 작업자가 실제로 자신의 RFID 카드를 가지고 읽어야만이 작업 현장에 에러를 풀거나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체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모킷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현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것과 클라우드 단에서 운영되는 것, 그리고 작업 현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취합되어서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가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어드벤텍의 하드웨어와 이러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함께 사용된다면 가장 적합하게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어드벤텍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